자, 국가인권회의 진정에 관한 기각결정이 자 헌법소원 대상인지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왔어요. 자, 과거의 판례는 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된 기각결정이 자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항고소송이 가능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 자, 보충성 요건 요 갖추지 못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된 기각결정은 자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자, 그러므로 68조 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자, 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니까 항고소송 갔다 오면 자, 원인증 처분에 대해서는 네. 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항고소송이 되면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이제 될수 없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해선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헌법소원 할수 없다. 자, 교도소장의 자, 수용자 출정 제한 행위가 자,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죠. 자, 교도소장의 수용자에 대한 자, 출정 제한 행위는 자,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위 이익이 부정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므로 자, 권리구제 질서를 밟을 것을 기다리기는 곤란하므로 보충성 원칙이 예외에 해당한다. 자, 보충성 원칙이란 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고 오라는 거죠. 자, 이 보충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판례는. 자, 권리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권리구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이유 있는 착오로 자, 구제 절차 밟지 않은 경우. 자, 권리구제 절차가 자, 우회적인 경우. 구제 절차 허용된 여부가 자, 불확실한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충성이 예외를 인정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착오로 밟지 않은 경우, 자, 구제 절차가 우회적인 경우, 자,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충성이 예외가 인정된다. 자, 교도소장의 이송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위반인지, 자, 이송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봤죠. 자, 행정소송,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그래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송 처분, 교도소장 이송 처분에 대해서는 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바로 제기하지 않은 채 헌법 소원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충성 원칙이 위배된다. 자, 생계보호 기준. 자, 헌법 소원 제기하려면 자, 지급 행위에 대한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하느냐? 자, 이게 거칠 필요 없다고 봤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 기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자, 그 집행 행위 공무원의 생계보호급여 지급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거쳐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고 봤어요. 자, 생계보호 기준이 딱 정해지면서 지급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이 지급 행위는 그냥 여기 정해진 대로 그냥 바로 따르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니까 거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생계보호급여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다툴 수 없다. 자, 이 생계보호 기준에 대해 다투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다툴 이제 권리구제 절차가 없으니까 직접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여기 봐두시고요. 자, 사법 경찰관의 자, 보도자료 배포 행위에 대한 자, 헌법소원이 보충성 요건을 갖췄는지,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사법 경찰관이 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피의 사실 공표죄, 요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면 자,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요 보도자료 제표에 대한 심판 청구를 바로 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 부적합하다고 봤어요. 자, 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요. 요 사법경찰관이 야, 요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 사실 대조를 알리는 것으로서 자, 피의 사실 공표죄 요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면 자, 앞에서 봤었죠. 자, 검찰청법 자, 항고 요 거쳐서 재정신청을 해라. 자, 이런 권리부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 바로 심판 청구하면 이제 보충성 요건 위배 된다라고 본 거예요. 네, 이거 특이하죠? 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수 있으니까, 사법경찰관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네, 요거 잘 봐두시고요. 교도소장의 자, 수용자 서신검열에 대한 자, 종합 문제네요. 자, 갑은 절도죄를 범하여 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자, 현재 자,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교도소의 내 처우와 관련하여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고자 변호사 을과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자, 교도소장 병은 접견을 불허하였다. 자, 이에 갑은 변호사 을에게 편지를 발송하고자 하는데 자,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냈는 자,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고 자, 서신 내용 검열을 한 다음 자, 서신 발송을 거부하였다. 자,
자, 이런 사안이네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한 자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죠. 자, 서신 검열 행위는 자 이른바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 이런 권력적 사실 행위는 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대상이 되는지 불확실하여 대부분 이제 보충성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데요. 자, 서신 검열 행위 주로 교도소장이 하는 좀 사실 행위 권력적 사실 행위가 좀 보충성 원칙에 많이 문제가 돼요. 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을 볼 수도 있으나, 자, 위 검열행위가 자,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소위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 효과적 부재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한다. 자, 이런 인력적 사실행위나 사실검열행위가, 자,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상되는지는 좀 불확실한데, 만약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이미 완료됐죠 검열행위는 자 이미 완료됐으니까 자 권리 보유 이익이 없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회해서 하지 말고 바로 이제 헌법소원 심판 제기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한다 자 수용자의 기본권은 자 개별적 법률에 근거 없어도 제한이 가능하냐 야, 그렇지 않죠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서 나온 이 이야기인데요 이런 건 이제 극복이 됐죠. 자, 자유형은 수용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 그의 교화, 갱생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본질인 것으로 자, 이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용자의 기본권자는 자, 불가피하더라도 자, 헌법 30조 제2항에 따라 자,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자, 본질적인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자, 옛날 특별 권력 관계 이론에 따르면 자, 특별 권력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자, 기본권 포기라고 봐서 자, 이렇게 기본권에 대해서 박탈하거나 하는 지출을 취해도 됐다고 봤는데요. 자, 그런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을 이제 극복해서 특수 신분 관계 이론도 나와서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서는 자, 특수 신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자, 그 사람들에게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요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봤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국민이나 다른 국민에게 예, 기본보다는 더 기본권 제한을 더 가할 수 있겠지만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라고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봤고 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봤어요. 자, 이런 복역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네, 기본권 제한이 되더라도 자, 법률 근거 있어야 된다. 자, 서신 발송 거부 행위에 대한 자, 헌법 소원은 자, 보충성 원칙 위배이냐 위배된다고 봤는데요. 자, 이 서신 발송 거부 행위 거부에 대해서는 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하겠죠. 자, 교도소장의 병에 자, 서신 발송 거부이니, 요거는 이제 행정심판이나 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자, 이러한 사정 구제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 심판을 청구한 거, 자, 보충성 원칙 위배된다. 그래서 자, 서신 발송 거부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자, 따라서 요거 거치지 않고 오면 보충성 원칙 위배다. 방통위, 자,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요구에 대한 자, 헌법소원은 자, 보충성 원칙 위반이냐, 위반이 된다고 봤는데요. 자,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요구는 자,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자,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게 되는 것으로서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 행정소송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 제고했다면 자, 보충성을 가려야 부적법하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요구, 요거 따르지 않으면, 예, 뭔가 제한이 가해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요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요거 항고소송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하면 이제 법충성 결여로 부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자,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보충성 요건 흥결이 이제 보충성 요건의 다른 권리구제 절차는 사전적 권리주체죠. 이렇게 사후적인 국가배상 청구 요구는 다른 예, 권리구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보충성 요건 예, 흥결이 아니다라고 봤죠. 자, 행정입법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자, 국가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하더라도 야, 이런 건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자, 따라서 요 다른 권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자,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보충성 요건 흥결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 다른 권리 구제 절차가 없죠. 예. 항고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따라서 요 국가배상은 또 사후적이고 보충적 권리 수단에 불과하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요 다른 구제 절차가 없으니까 행정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충성 욕골의 흥결이 자, 사후에 치유될 수 있는지 이거 앞에서 한번 봤죠. 지적성은 지금 사후에 치유 안 된다고 봤고요. 자, 보충성 욕골은 사후에 치유할 수 있다. 자, 심판 청구 시에는 자, 보충성 욕골이 흥결된 경우라도 자, 종국 결정 전에 자, 권리 교체를 거친 경우에는 자, 보충성 욕골 흥결이 치유될 수 있다. 네, 다른 권리 교체 거치는 거는 이제 사후에 할 수 있죠. 자, 헌법소원 적법요건으로 자, 권리보호 이익 요구하는 것이 자, 재판받을 것을 침해하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권리보호 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되지 않은 요청으로 자,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어서 자,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요건 중에 하나로 자, 권리보호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헌법소원도 결국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자,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된다. 다만 예외가 인정하죠. 네,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예외로 네,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권리보호 이익 인정하잖아요. 자, 법령 개정으로 자, 국법조항 적용 여지가 없는 경우 자,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는지 자, 소멸한다고 봤죠. 자, 심판 청구 심판 대상이 되었던 자, 법령 중에 개정됐어요. 이거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원 결정받을 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네, 법령조항이 개정돼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자, 피의 사실에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자,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 자,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자, 이건 있다고 봤는데요. 자, 기소유예 처분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네,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게 기소 유예 처분하는 거죠. 자, 기소 유예 처분 대상이 피의 사실에 대하여 자, 일반 사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의 경우에는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반 사면과 자, 기소 유예 처분 자, 한번 봐야겠죠. 자, 사면법 등에서 사면 등의 효과. 자, 일반 사면은 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자,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이 상실된다고 했어요. 자, 일반 사면 받으면 그래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소권이 상실된다고 하죠. 자, 불기소 결정에서 자, 기소 유예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봤을 때. 자,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자, 각고 사정 전혀 소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제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제 기소를 유예하는 건데요. 자, 공소권 없음은 자, 사면이 있는 경우는 이제 공소권 없음에 결정을 하죠. 자, 이래서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기소 유예 처분을 대상으로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기소 유예 처분은 자, 피의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더 유리할까 딱 생각해 보면 그렇죠? 공소권 없음 결정이 더 유리하죠. 자, 그렇다 보니 요 피의 사실이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약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해서 자,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할 이익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 있다고 봐서 요 헌법 소원 심판은 적법하다고 봤어요. 요 일반 사면과 자, 기소유예 처분. 자, 일반 사면 있으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수 있다. 사면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 뭐 다툴 수 있겠죠. 자, 그 다툴 만한 이익이 있다. 자, 헌법소원이 자,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요 청구기간 조항을 다툴 자, 권리보호가 있냐. 예, 이거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라도 요 청구기간 조항을 다툴 권리보호는 있다고 봤죠. 자,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제기한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경우 자, 요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 그쵸? 각하된 경우라도 요 조항,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요 조항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죠. 자, 사법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대한 이제 종합 문제인데요. 자, 갑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자,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4회 응시하였고 자, 2001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자인 바 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 97년 1월 1일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자, 사회 응시한 자는 자,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자, 이에 갑은 요 조항에 대해 자, 요런 기본권 침해다 주장하면서 자, 2000년 4월 1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 요런 케이스고요. 한번 볼까요? 헌법소원 청구인 자신이 자, 변호사가 아니나 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지 네, 우리 변호사 강제주의 취하고 있죠. 그렇죠. 변호사가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거나 자, 그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자,
각종 심판 절차에서 자, 당사자인 사인, 자, 변호사를 대리인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자, 다만 그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자, 꼭 반드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야 된다. 자, 본인이 변인 자격이 없으면. 자,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는지. 예, 그렇죠. 자, 법령 자체를 다툴 만한 이제 권리 구제 절차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법령 자체에 대해서는 네,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법시험령 자체 효력 거치자 다투는 거, 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자, 구제 절차 있는 경우 아니므로 자, 다른 구제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할 수 있다. 권리 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기 관련성 부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란 심판 대상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그렇죠? 침해될 가능성.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 보장과 자, 객관적 헌법 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자, 권리 귀속에 대한 자, 소명만으로 나 이런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요. 라는 소명만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자,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가 이제 적법 요건이니까요. 자기 관련성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적법 요건으로서 자기 관련성이랑 이렇게 기본권 침해될 가능성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권리 기록에 대한 증명할 필요 없이 이게 소명만 하면 된다. 자, 그래요. 이런 걸로 이제 소명만으로서 그래서 자기 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헌법소원 심판에서 자,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자, 법령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제 가중적 요건이 좀 추가됐죠. 자, 헌법재판소법은 자, 정권 가죠. 정권. 자, 정권의 정당의 심판과 권한적인 심판에서만 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명시적으로 정권과 자, 다만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도 이제 가처분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죠. 굳이 이걸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자, 그래서 갑은 이 사법시행령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청을 청구해서 이를 보완으로 하여 자, 이 사법시행령 효력정지부원의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저, 요 사법시행령 정지 못하면 시험 못 보게 되는 아주 큰 불이익을 예,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 가처분을 구할 아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이게 크겠죠. 가처분은 인정할. 자, 법령이 폐지되어 아,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죠. 네, 소멸한다. 자, 바로 소멸한다 그랬죠.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자, 권리보호가 인정되더라도, 자, 심판 당시엔 권리보호가 있었어요. 자, 심판 계속 중, 자, 이 시험령 사조가 폐지된 경우, 야, 더 이상 응시할 수 제한이 없게 되는 등, 자, 권리에게 변동을 자유하면, 자, 기본권 침해가 종료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이게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요. 예, 객관적으로 이제 헌법 지도 수호를 위해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주관적 권리보호는 없지만 이제 객관적 권리보호가 있겠죠. 네. 자, 청구기간이네요. 자,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자, 안날로부터 90일, 임날로부터 1년, 91일년. 자, 구제조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자, 68조 1항에 따른 자,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의 구제조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자,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자,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 다른 법률은 이제 다른 구제처를 거친 헌법소원은 자,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법 규정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자, 90일 1년이다. 자, 청구기간의 기선점인 안날. 자, 안날이란 자, 기본권 침해 사실관계를 안날이지. 자, 이걸 법률적으로 평가해서 헌법소원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안날이죠. 자, 법률적 평가로 예, 헌법소원이 가능하구나. 요걸 안날이 아니라, 자,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날이다. 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의 기간점이 안날이라 하면, 자,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자,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날을 뜻하는 것이지, 요걸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자, 그 유연성 때문에,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면 안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면 안날을 뜻하는 거, 이건 굉장히 늦어지겠죠. 이렇게 안날이 뒤로 쭉 가는 거예요. 청구기간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거 청구기간 유리하겠지만, 너무 불안정한, 예, 불안정했죠. 예, 법률 관계가 법적 안정성이 좀 해칠 수 있으니까, 요, 청구기간 기간점 안날이라 하면, 그리고 기본권 침해 사실 관계를 안날이다. 자,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이번에 68조 2항, 위헌 신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에요. 자, 제청신청기각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고 했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은 자, 제청신청기각결정하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기간 도과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적법하다고 봤는데요. 자, 이것도 준용 규정을 봐야 되겠죠. 자, 헌법재판소법 자, 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 심판 준용되죠. 앞에 준용 규정 봤죠. 자,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에 준용된다. 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 적법하다. 자, 행정소송법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그럴까요? 자, 여기 있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야, 제기하지 못하는데 다만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냐고 되어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이 기간을 도과해도 그렇지 않다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준용되니까 헌법소원에도 자 청구기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 청구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이 진정이네요. 진정입법부작에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기간 적용되냐? 자 진정입법부작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네, 부작위가 계속되는 난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거니까 네, 청구기간은 이제 청구기간이 지금 도과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청구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자, 치과 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 감옥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임했는데 대통령령이 이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음에도 자, 이 대통령령에 따른 자, 시행 규칙에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건 자,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청구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진정 입법 부작위 자, 부작위 권고력의 불행사에 대한 이거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제 그 불행사 부작위가 계속되는 난 권리침해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청구기간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니까요. 자, 법규 정립 행위에는 자, 청구기간 제한 배제해야 되는지 이건 또 아니죠. 법규 정립 행위는 자, 그 자체를 끝난다고 봤어요. 정립한 행위 자체를 끝나서 바로 이제 기본권 침해를 받는 거지 그게 쭉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봤죠. 자, 법규 정립 행위는 자, 그것이 국회 입법이든 자, 행정 입법이든 막론하고 자, 일종의 법률 행위이므로 자, 법률 행위 그 행위의 속성상 자, 행위 자체는 자, 한 번에 끝난다고 봤어요. 한 번에 끝난다. 자, 그래서 입법 행위 결과인 자,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자, 행위 자체는 한 번에 끝나는 거고 그 결과인 자, 권리 침해 상태가 계속될 뿐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그 행위 자체 법률의 그 시행일이나 공포일을 내리 이제 청구 기간 이제 계산점이 된다고 봤죠. 자, 그래서 법규 정립 행위, 이 행위에서 청구 기간 제한 배제되지 않는다. 청구 기간 적용된다.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있는 경우 이제 청구 기간 계산인데요. 요거는 선임 신청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야, 이 법을 보면요. 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자, 변호사를 대리인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 국선 대리인 선임하여 주권 신청할 수 있죠. 자, 이 경우, 자, 국선 대리인 선임하여 주권 신청한 경우에는, 자, 청구 기간은, 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 따라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 기산점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 자가, 자, 변호사를 대리인 선임하여 자력이 없는 경우, 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청구 기간은, 자,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이 있는 거고요. 제청 신청 결정 송달일부터 자, 30일 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경우 청구기간 준수인지 예, 이건 68조 2항 헌법소원이죠. 자, 기각 결정 받은 때부터 네, 30일 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했다고 봐야겠죠. 요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하니까 자, 68조 2항 헌법소원에서 자, 심판 청구와 청구인에게 대한 자, 기각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경과한 후에 이뤄진 경우 자, 심판 청구는 또 30일 넘어서 했는데 자, 그 전에 자,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다면 자, 그 이후 국선 대리인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기간 준수된 것이다. 자, 청구기간은 자,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니까 야, 요 송달일로부터 기각했던 송달일부터 30일이 넘어서 심판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다면 요 청구 기간은 준수한 것이다. 자, 그 의미죠. 자, 장래 침해가 예상되어
현재성 요건이 예외적으로 충족된 경우야.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아직 장래 처분이니까. 장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건 청구기간 도과 문제 발생할 여지가 없다. 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 장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현재성 요건이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청구기간 도과 문제는 뭐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아직 장래니까. 자,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때 청구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냐? 요 교환적 변경한 그 시점을 이제 청구기간 계산점을 삼죠. 청구 변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자,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자, 변경해야 신청 청구는 원칙적으로 자, 그 청구 변경서 제출한 때, 이때 제기한 것을 볼 것이고, 자, 이 시점 기준으로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자, 교환적 변경 경우에는 자, 청구 변경서 제출한 때, 자, 정년을 단축하는 개정법이 자, 시행된 경우, 자,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은 언제냐? 자, 개정법 시행이라는 거 봤어요. 자, 정년을 65세에서 자, 62세로 단축하는 개정법률. 자, 정년 단축 개정법률이 자,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경우, 자, 개정법 시행 당시 60세인 중등교원에게 이 개정법을 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 자, 그가 62세에 달하여 자, 실제 정년퇴직이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이 개정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날이다. 자, 이렇게 정년을 단축하는 개정법률이 딱 공포되고 그 시행됨으로써 바로 그때 법적 지위가 62세에 퇴직하는 법적 지위가 생긴다고 봤죠. 자, 그래서 요 공포되고 시행된 날 바로가 이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본 거예요. 요, 그래서 요 공포일 또는 시행일 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잡았자.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계속 나오는데요. 판례가 이제 변경돼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자, 법령 시행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 전점. 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지난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기간이 상관없이 그 법령 시행일로 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자, 유예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 전점으로 잡았죠. 자,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야, 이거 바뀐 판례 나오고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유예기간 경과일이 청구기간 기산점이다. 법령 시행 후 자, 법령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기간은 그 발생 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야, 그 사유가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네, 그렇겠죠. 자, 법령이 시행된 후 그 법령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니까 침해 사유 발생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 절차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는지 그건 아니겠죠. 자, 부적법 구제 절차를 거친 거는 부적법 구제 절차를 거친 사람의 이제 과실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원래의 침해 사유 이제 발생 침해 사유 발생 안 날로 이제 하는 거죠. 자,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후 부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 그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 절차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지 않는다. 네. 헌법재판소에 보면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 심판은 자,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된다. 야,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면 그 통지받은 날부터 이제 30일 이내 청구해야 되는데 요 부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요런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야, 요 규정에서 적용되지 않고 원래 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으면 안 날 요 날이 이제 청구기간 기산점이 되겠죠. 여기 나왔네요. 자, 공권력 불행사 앞에서 봤죠. 입법 부작위. 자, 공권력 불행사가 계속되는 날, 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 네, 그렇죠.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자,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날, 자, 기본권 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자, 그러므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자,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날,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자, 공권력 불행사 앞에서 한번 봤듯이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날, 기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
계속 나오네요. 자,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선 청구기간, 이것도 공권력 불행사, 부작위가 계속되는 날, 자,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진정입법 부작위는, 부진정은 진짜 받았네요. 부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선 청구기간은, 이건 법령소원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청구기간이 적용된다. 부진정입법 부작위니까, 진정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이건 공권력 행사. 자, 불완전 입법에 대하여 재판소 다툴 경우에는, 자, 그 입법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따라서 이제 청구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자, 진정 입법 부작위는 기간 제한 받지 않고,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청구 기간 제한 받는다. 자, 청구 기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그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할 수 있는지, 자, 각하 결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가. 네, 청구기간 제한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청구기간 도과했다고 각하했어요. 자, 좀 억울하지만 예, 나름 논리가 있다고 봤죠. 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2원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자, 바로 그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으면 이후로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거, 이 규정에 대해서 2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효력이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조항 적용해서 각하 결정하더라도 예, 타당하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가. 네,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